쉐인TV 슈가 파우더 슈가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시로얄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자, 또 오늘 저 또 상점에 전설이 떴더라고요. 상점에 들어가서 보시면 뿡뿡뿡뿡 상점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상점에 가봤더니 렘라이더가 또 있습니다. 사실을 놀고 사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살 수밖에 없다. 산다. 어떡해. 야,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사용. 자, 일단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라이드 얼마나 좋을지. 제가 트로피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로피 좀 올릴까 합니다. 렘라이드 이용, 활용해서. 8레벨? 8레벨은 뭐 나쁘진 않다. 오케이, 바로 다음에 렘라이더 떴죠? 네, 신중하게 좀 관찰해야 됩니다. 너 안 부르니?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불렀고. 됐다, 안마 좀 부르자. 렘라이더 좀 기다렸다고 부르자. 됐다, 좀 가까이 좀 가봅시다, 가까이. 마법 아처까지? 쟤네들이 좀 가까이 가면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가까이 왔죠? 잠깐, 렘라이더 좀 가보자. 배드 가자, 배드. 야, 마법사 큰일 났는데? 야, 안마 가자, 이거. 다시. 야, 렘라이더 드디어 손이다! 렘라이더! 야, 마녀? 큰일 났는데? 마녀가 렘. 렘라이더 벌써 죽어버렸냐? 야, 큰일 났다. 하나 깼다. 야, 배드 가자, 배드. 야, 불로 두 마리 나? 아, 졌네, 결국 패배. 결국 패배고, 됐다, 다음 가보자. 진짜 잘하네, 저 녀석아.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야, 트로피 또 떨어져 버린 거 싫어하냐? 됐다, 두 판만 더 뛰고 끝내겠습니다. 야, 너 뭐 부르니? 야, 또 마녀야? 큰일 났다, 렘라이드 죽었다.
야, 다크플레스 좀 아픈데? 야, 램라이더 좀 시원하게 좀 달려보자, 램라이더야. 자, 램라이더 하나 깼고요. 오케이, 도둑 잘 가시고. 야, 또 많이 오다. 야, 또 메가나이트 불러야 돼, 이건 뭐? 마법 아처까지? 그 사이에 메가나이트 불러주고. 야, 램라이더 위험하다! 야, 가자! 메가나이트! 야, 공중 공격할 수 있는 배드로 가자, 배드. 야, 배드야, 가자. 어차피 뭐, 이건 뭐, 내가 이겼어. 야, 박쥐들이 이걸 끝나버려. 야, 실버 상자? 일단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 하지만 나보다 좀 더 잘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야, 여기서 암마를 불러야 될지 메나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신중하게 선택해보고. 야, 코그라이더 그냥 해골군대로 방어 가버려. 암마. 야, 메가나이트 가자. 그래도 근데 마녀 좀 걸리는데, 마녀가? 야, 그래도 인탄은 너무한 거 아니야? 개고생. 야, 메가네트 진짜 이 많은 희생 나오네. 야, 마녀 가자. 야, 여긴 배드로 좀 맞자. 배드에 좀 도와줘라. 야, 배드야, 가자. 야, 램라이더 가자. 램라이더. 공격 못하게 압박해주고. 야, 큰일 났다, 램. 그래도 안동아. 야, 화살 속이야, 이게 뭐? 화살 세대냐? 야, 이거 근데 좀 다시 한 거. 야, 화살 속인 거 같은데. 야, 발이 튀네? 야, 배드 가자, 배드. 발키리 잘 가. 응, 발키리 너 잘 가. 야, 메나 가자, 메나. 상대방도 하나 깨버리네, 결국엔. 프린세스 작아라. 야, 메나 가자, 메나. 이때 메나로 반격 좀 해준다. 야, 배드까지 추격. 어차피 이건 이미 뭐 이긴 상황이야. 이거 이겼고.
됐다, 램라이더.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램라이더를 한번 구매해서 써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흐흐 로요 고스트 근데 언제 왔나요?